제40화 페르마로지의 돼지 농장에서 사비나가 보낸 시간은 감옥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음식은 굶어 죽기 직전 수준으로 나왔고 매일 새벽 5시면 여자들은 전날 밤에 입고 잤던 더러운 누더기 차림 그대로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났다. 돼지 우리에는 질척한 오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구역질나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사비나와 다른 여자들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주린배를 채웠다. 사비나는 페르마로지의 집단 농장에서 겐체아 임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2년 전쯤 사비나가 운하로 이감되었을 때 잠깐 머물렀던 곳이었다.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죄수들은 서로 속삭였다. 여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루마니아 전역의 수용소에서 온 여죄수 수백 명이 겐체아 수용소 막사에 꽉 들어찼다. 공산당 간부들이 새롭고 대대적인 노예노동 제도를 계획했거나 아니면 죄수들을 전부 처형할 속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누구도 감히 희망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너무 자주 서가 왔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둘째 날 소문이 돌았다. 국가보안국에서 사람 10명이 나와 겐체아 수용소 사무실에서 죄수들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사건 기록 재조사. 그것이 정말 자유를 의미할 수 있을까? 교도관들이 여자들을 임시 수용소 사무실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다. 신문 내용이야 죄수들이 전에 받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교도관들이 정중했다. 그리고 그달이 지나가기 전 여죄수 몇 명이 겐치아 임시 수용소를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비나가 신문 받을 차례가 되었다. 책상 뒤에 앉은 뚱뚱한 소룡은 아기처럼 피부가 분홍빛이었다. 소룡의 손은 작은 소시지처럼 통통했는데 사비나에게 말하는 동안 그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계속 정리했다. 종교죄수에게 물을 특별한 질문 몇 가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원브란트 부인,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소령이 그렇게 말하자 부하 두 사람이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부인은 정말로 그 점을 인정했습니까? 종교가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존재고 그래서 당신에게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여기서 풀려나면 최근 몇 년 동안의 공산주의 정부가 이룬 업적에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종이가 빼곡한 서류처를 소령이 정리할 때 견장에 달린 반짝거리는 금빛 끈장식이 흔들거렸다. 사비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소령님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마 소령님은 나에 관한 서류를 거기 책상에 갖고 있겠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서류일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도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령님이나 저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든지 풀어주시든지 나를 위한 최선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겁니다. 원브란트 부인!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소령이 두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한심스럽구만! 상부에 그렇게 보고하겠소! 소령은 엄청나게 화난 척하며 몇 분 동안 계속 소리쳤다. 그러나 사흘 뒤 교도관들이 사비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소령보다 높은 관리들이 사비나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었다. 사비나는 곧 초라한 짐꾸러미를 들고 눈 덮인 연병장에서 대기했다. 다른 죄수들도 함께 대기했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 죄수들은 자신들이 풀려난다는 것을 조금도 확신할 수 없었다.
죄수들이 교도관을 따라 철저망 문을 지나 도로에 서서 덜덜 떨고 있을 때 교도관이 비로소 통지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다 나눠주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맑은 밤 공기 속에서 사비나는 교도관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사비나 원브란트, 1913년 체르니우치 출생, 부크레슈티 거주! 사비나는 석방을 명령하는 문서를 받았다. 석방 증명서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밖이 너무 어두워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다. 사비나와 다른 죄수들은 우르르 트럭에 올라탔고 트럭은 겐체아 임시 수용소에서 몇 킬로미터를 더 달려 부크레슈티 외곽에 도착했다. 사비나는 트럭에서 내렸다. 그리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데다가 역한 냄새까지 나는 짐꾸러미를 들고 도시 변두리 지역을 걸어갔다. 퇴근 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며 가족들을 위해 장을 보는 사람들이 거리에 북적거렸다. 사비나는 그런 광경을 거의 3년 만에 다시 보았다. 집이 그대로 있다면, 뭐라도 남아있다면 사비나는 곧 거기 도착할 수 있었다. 미아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을 것이다. 미아이는 부모 없이 지낸 세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비나가 7번 전차 정거장을 찾고 있을 때 도시의 불빛들과 허공을 떠돌던 냄새들이 사비나의 감각을 자극했다. 누가 인정을 베풀어 차비 좀 내주세요. 정거장에 북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사비나가 부탁했다. 10명가량이 바로 돈을 주었다. 친구나 친척 한 명씩은 감옥에 다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전차가 빅토리 거리를 지날 때 사비나는 거기 있는 경찰서에 처음 잡혀왔던 슬픈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인류가 배출한 천재 네 명의 거대한 초상화가 진창이 된 눈위를 터벅터벅 걷는 군중들을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초상화였다. 사비나는 낯익은 공동주택 근처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다. 이웃 여자 한 사람이 우연히 문을 열었다. 사비나! 이웃 여자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게 꿈이에요, 생시에요? 두 여인은 힘껏 끌어안았다. 사비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누군가가 미하이를 데리러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사비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큰 키와 창백한 얼굴에 삐쩍 마른 미하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아들을 껴안는 순간 사비나의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미하이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너무 울지 말아요. 미하이가 말했다. 순간 사비나는 모든 고통이 끝난 것 같았다. 다시 또 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